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리성 공부를 계속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열 번째 마디 첫 음까지 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친 거를 한번 복습할 겸 배운 데까지 한번 쳐본다면요.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다음 문부터 하겠습니다. 오른손 레를 1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레를 5번, 3번으로 시, 2번으로 라, 1번으로 솔, 2번으로 라, 둘, 또 라를 칠 건데 손가락 번호를 3번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솔, 또 라, 둘, 라, 솔, 라, 둘, 셋, 둘, 레, 레, 시, 라, 솔, 똑같죠?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치면요. 레, 레, 시, 라, 솔, 라, 둘, 라, 솔, 라, 둘, 라, 솔, 라, 둘, 셋, 이런 식으로 오른손 연습을 두 마디를 세 마디죠? 세 마디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라, 둘, 그 다음에 3번으로 라, 솔, 라, 솔, 라, 시, 둘, 솔, 둘, 레, 레. 반복되네요. 여기서부터는 또 앞에랑. 자, 여기까지 14마디 셋째 음까지 한번 둘째 음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열 번째 마디 두 번째 음부터 하겠습니다. 레, 시, 라, 솔, 라, 둘, 라, 솔, 라, 둘, 라, 솔, 라, 둘, 셋, 레, 레, 시, 라, 솔, 라, 둘, 라, 솔, 라, 솔, 라, 시, 둘, 솔, 둘. 자, 여기까지. 자, 왼손은요. 솔, 시, 솔만 계속 치면 되네요. 솔, 시, 솔만 계속 치면 됩니다. 그까지 같이 한번 해보면요. 일단 왼손이 솔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오른손이 사이사이 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은따 붙임줄 있기 때문에 왼손만 처음 쳐주고 그다음에 같이 치고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그래서 자, 연결해서 거기까지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왼손부터 친 상태에서 둘, 셋. 쳤는데요. 여기도 앞에랑 그 다음도 거의 똑같습니다. 레, 레, 시, 라, 솔, 라, 둘, 라, 솔, 라, 둘, 솔, 미, 시, 둘,
셋. 레라시라솔솔 둘, 셋. 솔라솔시시. 자, 여기까지 쳤습니다. 거기를 연결해서 친다면 레레시라솔라 둘라솔라 둘 솔미시 둘셋 레라시라솔솔 둘셋 솔라솔시시. 자, 이렇게 오른손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왼손은 14번째 마디가 솔시솔이죠? 솔시솔. 그 다음 15번째 마디는 도솔도. 그 다음에 또 솔시솔. 계속해서 솔시솔. 솔시솔만 계속 나오고, 도솔도가 가끔 한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14번째 마디, 3번째 음부터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배운 데부터 여기까지 쳐본다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치기가 어렵습니다. 두 마디나 어려운 분들은 한 마디씩 나누어서 연습하고 연결해서 두 마디 하고 또잘 되면 그 다음 마디 세 마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 한번 처음부터 쳐볼까요?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